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5차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서명을 국회 측에 보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은 탄핵 심판 결론에 대해서 변호인으로 선임되기 전과 후 전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회부 고정현 기자, 김유린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고정현 기자, 네. 우병우 전 수석이 5차 청문회 22일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네. 출석하겠다는 확답을 문자 메시지로 사인까지 해서 국회에 보냈다? 네, 상당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2차 청문회 불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5차 청문회 출석하겠다 이렇게 국회에 통보했습니다. 그간 우 전 수석은 자신의 집을 수주째 비우고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 요구서 그 자체를 수령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수령증을 받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법률 지식을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높았습니다. 네. 급기야 현상금까지 걸리며 국민 전체가 우병우 찾기에 나서자 결국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5차 청문회 참석하겠다 이런 답을 한 데 이어 오늘 오전에는 출석 요구서를 문자 메시지로 받아서 사인을 해서 내가 출석하겠다 이렇게 국회에 전송까지 했습니다. 그 네.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출석 요구서를 우리가 스캔을 해서 문자로 이제 사진을 넣어줬고요. 그쪽에서 이제 그 수령했다는 그 사인을 이렇게 해서 보내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우병우 전 수석이 사인을 해서 국회로 보낸 문서를 보면 11월에 프린터된 문서를 12월로 우 전 수석이 직접 자필로 고쳐서 회신을 했습니다. 네. 국회가 11월에 보낸 출석 요구서는 2차 청문회 출석하라 이런 요구서였는데 12월에 보낸 건 5차 청문회 출석하라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국회를 피해 잠적했던 우 전 수석이 사실은 국회 출석 요구서를 누군가를 통해 수령하긴 했던 것 같은 모양입니다. 안 받은 게 아니라 갖고 있었네요. 받아서. 네, 맞습니다. 네. 11월을 12일자로 고쳐서 사인을 해서 보냈는데요. 아시다시피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 국회 출석 요구서를 수령했는데 불출석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령을 안 했으면 처벌 대상이 네.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법률 조항을 알고 있던 검찰 출신 우 전 수석이 출석 요구서 수령을 고의로 피했다. 이런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 우 전 수석이 나온다면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도 네. 함께 나오는 건가요? 네, 뭐 2차 청문회 역시 우병우 전 네.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도 불출석했는데 여전히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그렇군요. 2차 청문회 당시 동행명령증까지 발부가 됐는데 그래서 국회 직원이 그걸 들고 김 회장을 찾으러 다녔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화번호조차 몰라서 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취재진 역시 수주째 계속 김 회장 집 앞을 지키고 있는데 이 워낙 보안이 철저한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여서 소재가 잘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안에 누가 있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김장자 회장인지 아닌지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비원조차 집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네, 어제 대통령 변호인단이죠. 네.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네. 변호인 중 한 명이 이 변호인단 되기 전과 된 후에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바로 최명성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대한변호사협회가 냈는데 얼마 전까지 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제이사를 맡다가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를 해서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그가 했던 발언들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최 변호사는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22일과 28일 국회가 개최한 탄핵과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은 상당 부분 입증이 이미 됐다. 네. 탄핵 사유가 헌재에서 인정될 것 같다. 이런 답을 했는데 어제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법률 방패로 180도 바뀐 모습으로 헌법재판소에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이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 기록 제출을 요청한 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의신청서를 냈다는데 이게 바로 저 최명성 변호사의 전략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네. 최근에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을 검찰과 특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게 법률에 위배된다. 그래서 어제 이의신청서를 냈는데요. 먼저 양측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특검 및 검찰의 수사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마 그게
헌법재판소법 32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미리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린 요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3법재판소법 32조를 근거해서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272조를 근거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에 헌법재판소가 노 전 대통령 측근의 수사 자료를 제출받은 전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뭐 최순실 씨 1심 선고 전으로 언젠가는 헌법재판소가 수사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도 박 대통령 측이 이런 이의 신청을 한 건 헌재 탄핵 결정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최명성 변호사가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서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늦어질 수 있는 근거로 재판 수사 자료를 헌재가 받아볼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박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돌아선 최 변호사가 그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헌재 심리를 늦출 수 있고 받아들여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렇겠네요. 거죠. 네, 지금 8자 촛불 집회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일인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경찰 추산 6만 5천, 집회 측 추산 60만 명의 인파가 지금 현재 이렇게 광화문에서 세종로 일대를 메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곳이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동 주민센터 모습인데요. 이것은 오늘 10시 반까지 집회가 가능한데, 이 노란 풍선을 들고 있는 시민들이 모두 다이 방송차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함께 집회 시위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뿐만 아니라요, 오늘은 이 안국역 일대 헌법재판소 가까운 곳, 그리고 총리 공간 일대 때에도 100m, 200m 정도 떨어진 곳까지는 오늘 다 밤 10시 반까지 집회가 가능한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어린 아이를 들고 있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이 사람들도 모습이 보이고요. 네. 이 시민들이 같이 흰 국화나 아니면 종이 비행기를 날리면서 이 뜻을 변해 보이기도 하고, 일부 그 세월호 유가족들은요, 이 세월호 구명조끼를 입고 이 우리의 뜻을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행진을 하는 모습인데, 네. 지난주에 비해서도 한 3분의 1, 3분의 2 정도로 좀 줄어든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전 같았으면 가장 많은 인파가 운집했을 저녁 8시 시간인데도 지금 현재는 이 상당수 많은 시민들이 빠져나간 모습이고, 광화문에서는 8시부터 정리 집회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오늘은 아마 자정까지는 이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가수 윤복희 씨가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정치인이 콘서트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 공연이 취소됐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가수 윤복희 씨가 오늘 24일에 예정됐던 자신의 콘서트를 열지 못하게 됐다고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에 따르면 이 한 정치인이 콘서트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 정도 전인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 이달 24일 공연할 곳을 찾았었는데 이 정치가가 공연을 못하겠다. 거기에 대한 배상을 극장 측에 해주게 되어서 관객들에게 표값을 다 돌려주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윤복희 씨는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박근혜 대통령 내려오라라고 말하면 공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다라고 이 글에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는 못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무대에서는 배우이지 이 정치적으로 노는 장난감이 아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글이 사라진 상태인데 도대체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는 이 사후에 좀 상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워낙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번 인원수 집계 논란이 계속 벌어지기도 하는데, 자, 이제 10월부터 계속 이어진 촛불인데요. 자,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숫자는 집회 참가인은 조금씩 이렇게 줄긴 하지만 열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경찰 추산 6만 5천 명, 집회 측 추산 60만 명으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최대 참가 당시의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요. 특히 보시면 이 가족이나 연인 단위의 이 자발적 참여자들은 많이 늘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 날씨가 많이 추워지기도 했고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 이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 판단이 헌재로 넘어간 뒤 헌재와 특검의 판단을
시간을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면서요. 이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게다가 다음 주 토요일은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은 12월 3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이나 광화문 일대에는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네. 그 과정에서 자연히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네. 헌재나 특검 상황에 변동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릴 것이라고 주최 측은 장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